머슴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하.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보쌈, 김장김치, 그리고 석화, 그리고 밥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부터. 김치가 보이시죠? 일단 제가 김치부터 먹어볼게요. 김치가 양념이 진짜 얇았어요. 보시면 맛있어. 이번엔 보쌈. 보쌈이 근데 지금 노랗잖아요. 이게 광황이 들어간 거예요, 광황. 광황하고 율금. 그래서 노랗게 된 건데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돼지 잡냄새가 1도 없어요. 일단 밥이랑 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싹 올리고. 이번에는 밥 올리고 보쌈 딱 올려서 또 한입. 일단은 제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오, 신선해, 신선해. 그리고 석화는 여기다가 청양고추 하나 올리고 마늘 하나 올리고 초고추장 살짝.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먹으면은 아,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물 구라고 물 까고 굴 두 개 올리고 보쌈 두 개, 굴 두 개, 보쌈 두 개, 김치. 아, 너무 커, 너무 커. 반 잘라서 넣을게요. 얹어서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막걸리 준비했습니다. 막걸리는 지평생 막걸리. 향 좋아. 이거 먹고 막걸리 한잔 마셔볼게요. 다 같이 자셔. 아, 좋다. 석화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발라먹는 거.
불은 너무 좋은데. 김치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마늘까지. 이거 먹기 전에 막걸리 한 잔. 진짜 이렇게 먹을 때는 막걸리나 소주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시요. 김치가 너무 크니까, 와. 석회 먹을 때는 마늘 하나 올리고, 고추 하나 올리고, 초고추장 조금. 굴 먹을 때마다 굴이 신선하다 보니까 바다를 먹는 기분이에요. 너무 표현이 너무 과했죠. 바다에 있는 것 같아, 바다에. 보쌈 하나 올려보고, 김치를 파 올릴게, 파.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한번 먹어봅니다. 이렇게. 맛있어. 고기는? 아, 고기가 좀 얇아가지고 한 3개씩, 2개씩 먹어줘야 돼, 이거. 석화 하나, 고추 하나, 마늘 하나, 고기 하나, 파 하나.
김장김치는 손맛이죠. 약간 지평 막걸리 먹었는데 지금 제가 국순당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 막걸리는 드실 때 잘 흔들어줘야 돼. 밑에가 많이 남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주고 잘 따야 돼요. 오우야! 뭐야? 섞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섞였네 이게. 엄청 커요, 엄청 커. 네 개, 다섯 개. 도자 싹 뿌려서. 아, 이렇게 먹으니까 바닷가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데요? 머슴의 선택은 이겁니다. 들어가나 이게? 머슴 어떻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아, 굴이 살아 숨쉬어요. 하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평 막걸리보다 국식맛 막걸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보쌈하고 김치 굴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드세요. 하여튼 오늘 머슴이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